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우 북서부 이르핀, 호스트멜, 부차의 러시아군이 보급품이 차단되어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성공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우 모시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시쿤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반파된 건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이동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병력이 이동 중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인하여 건물이 반파되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마을이 반파되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친러 반군이 사람축 마을을 점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장비를 파괴시킨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 모습입니다. 보이는 화면은 우크라이나군 탱크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군의 함선을 격침시킨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각종 파괴된 건물이 보입니다. 잔해가 곳곳에 보이고 있으며 치열한 전투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드론도 많이 쓰였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병 전투차 여러 대와 보병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콜라이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텐트나 난로와 같은 야전 보급품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 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이 시위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러시아군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러시아군의 트럭을 한 대 훔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트랙터에 달고 있습니다. 대전차기를 통해 러시아군의 탱크를 파괴시키는 모습입니다. 성공적으로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럽 위성 기상기구는 러시아와 기상 데이터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기상 데이터가 화학전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목요일에 대러 제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제재 강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10만 명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크렘린 대변인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면서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 국경선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국을 하지 않겠다며 농성 중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수사관을 투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군무 이탈의 원인은 군내 부조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